도로 위의 교통사고와 여러 가지 과실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는 과실 비율 몇 대 몇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쪽 도로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자전거가 있고요. 대향 방향에서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저렇게 충돌을 한 사고입니다. 이 경우에 자전거의 과실이 5, 그리고 자동차의 과실이 95로 나왔네요. 왜 그럴까요? 네,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의하면 녹색 신호 비보호 좌회전 사고가 발생해도 신호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으로서는 이제 진행 방향에서 다른 어떤 방해가 되지 않는 차량이 오는지 잘 확인하고 건너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요. 네. 지금 사안의 경우에는 자전거가 이제 문제가 된 사안이라서 자전거는 통상 좀 저속이고요. 그 가해의 위험성이 차량에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과실을 자전거 5, 차량 95로 보았습니다. 네, 자전거가 상대적으로 자동차보다 이제 덜 위험하고 그런 점들이 이제 다 종합적으로 감안이 돼서 이런 과실 비율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쪽 도로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A 자전거 그리고 대향 방향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B 차량이 충돌을 한 사고입니다. 이런 경우에 자전거의 과실이 60, 자동차의 과실이 40으로 나왔네요. 네, 이제 자전거가 비보호 좌회전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전거 과실이 더 중하다고 이제 보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전거는 역시 저속이고 가해 위험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기본 과실을 일단 6대 4로 측정하고 있는데요. 유사한 판례를 말씀드리면 신호기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에서 이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았는데 마찬가지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 사안에서 그 차량의 과실이 30, 오토바이 비보호 좌회전 하던 오토바이는 70 그렇게 인정이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네, 과실 비율 몇 대 몇 또 다음 사례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면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입니다. 그 교차로에 진입해서 직진하는 A 자전거가 있고요. 그리고 대향 방향에서 좌회전하는 B 차량이 서로 충돌한 사고인데요. 이 경우에 자전거 과실 10으로 책정이 됐고요. 자동차의 과실이 90으로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일단 이 사안에서는 신호기가 없었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직진 차량이 좌회전보다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진 차량의 우선권과 또 마찬가지로 자전거라는 위험성이 낮았다는 그런 점을 이제 같이 비교하면 자전거의 비율은 10이고 자동차의 비율은 90인데요. 마찬가지로 유사한 사안에서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중앙선이 없는 왕복 1차로의 사례인데요. 상대방 차량이 좌회전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직진을 하고 있던 중에 차량의 과실이 85%로 인정이 되고 좌회전하던 차량이 85%, 직진하던 차량은 15%가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앞서서 살펴본 두 개의 사례와는 이제 다른 점이 교통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였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자전거 과실 10, 자동차의 과실이 90으로 책정이 됐던 사례입니다. 그럼 과실 비율 몇 대 몇 마지막 사례 같이 살펴보시죠.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입니다. 진입해서 직진하고 있던 B 차량이 있고요. 대향 방향에서 좌회전하는 A 자전거가 충돌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전거와 자동차의 과실 각각 50대 50으로 책정이 됐네요. 이유가 뭘까요? 네, 이제 자전거가 좌회전을 했다는 부분에서 자전거의 과실이 상당히 크게 지금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자전거가 가해 위험성도 낮고 사고의 발생을 상대방 입장에서 워낙 저속이기 때문에 회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5대 5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유사한 판례로 역시 야간에 편도 1차 교차로에서 B 차량이 직진을 하던 중에 맞은편에서 마을로 들어가기 위해서 좌회전을 하던 A 자전거가 있었는데 사망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A 자전거의 좌회전 과실이 이제 높게 책정이 돼서 자전거 70, 자동차가 30에 이르는 그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직진 차량이 이제 우선하고, 그런데 자전거가 자동차보다 사고 발생했을 때그 위험적인 측면에서 조금 낮게 이제 보다 보니까 과실 비율이 조금씩 조정이 돼서 결론적으로 책정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